저거 근데 암령 침투한 것 같아. 저기서 죽은 거 보면은 뭐 노린 거 아니겠어? 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잔물 많이 못 써. 나중에 이 그 개 어려운 보스들은 잔물 쓰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귀한의 뼛조각. 자, 이제 가동을 했죠. 가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시 가기가, 가려면 간다. 가려면 가는데 문이 잠깐만, 여기서 바로 보이냐? 문 열린 데가 여기서 바로 안 보이면 왠지 나 집 가다 죽을 삘이거든.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귀한의 조각 쓴다. 가다가 죽을 삘이야. 마지막으로 휴식한 화톱불. 여기로 가자. 자, 문 옆에 있는 데를 가도록 하죠.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의 위치를 보고. 야, 근데 여기 밤낮도 있냐? 여기서 보니까 밝아 보여. 아, 똑같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깐만, 저쪽이야. 왼쪽. 저쪽이 문이 열리는 곳이야. 저기거든? 어. 예, 여기죠. 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면은 까마귀 개 오지게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가자마자 까마귀 반겨줬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 저 위로 간다. 여기 내가 딱 봤을 때 여기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개 고독하게 있었다.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새끼야 임마. 내가 아 미친. 야 잠깐만. 이거 안돼. 잠깐만. 개만 와씨. 와 미친. 와 진짜 죽음을 봤다. 죽음을 봤어. 야 이 새끼야. 여러분 내심 까마귀 응원했지 지금. 힘내요 까마귀 삼아 이랬지 여러분들. 내가 뒤질지 알았지? 나 이렇게 안가. 뒤질 뻔했네 나 진짜. 정말 죽을 뻔했다.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 죽는 애들은 그냥 이제 까마귀 밥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 게임이 진짜 그냥 보스들 응원하는 게임이야 거의. 이제 그냥 이거 올라가면 될 삘이에요. 뭐야 저거. 뭔데 왜 저래 저거. 뭐야. 아 저 누가 또 싸우고 있네. 저기서 한 명이 있네 지금. 아 뭐 두 명이나 있냐? 다크사이더 같은 놈들인데 저거? 지들끼리 막 싸운다 막.
건들지 마. 일단은 냅둬. 일단 냅둬. 그냥 가만히 냅둬 봐. 쟤네들 적인데? 나한테 오는데? 우와 미쳤다. 발가기까지. 우와 야 얘네들이 핵심인데 이거. 헬도 빠르고 진짜 아프다. 뭐야 지금 힐을 하는 거야 지금 너네? 야 에스트 몇 개 먹는 거야? 저 방패야 방패 저거. 됐다. 에스트 개오지게 먹었네. 세 개 남았네. 자 됐어 다 죽였어 이제 다 죽였어. 아 제가 다크레이스라는 놈이구나. 잔불만 나와. 그렇지 잔불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 까면 되는 분위기인데 이거? 설마 이게 보스문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잠깐만 왜 또 뭐 두 명이 또 지키고 있냐 또 불길하게 또. 어 이따 까면 돼. 이거 까면 되는 거야. 터야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화토볼이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나 여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보스필인데? 야 여기 보스야 보스! 와 나 공격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와 보스였네. 고마워요. 저 여기서 죽을 뻔했네. 일로 가야 되네. 뭐야 뭐 있긴 있어? 여기 아니네. 더 오른쪽을 봐야 되나 봐. 맞아 나 길치야. 아 뒤쪽? 뒤쪽?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던 것 같다 화토뿌리. 뭐 공략이 뭐 사진인데 뭐 어떻게 뭐 다 알아야 됩니까? 꼭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구만. 여기에 화토뿌리구만. 여기구만. 여기구만. 됐어. 자 에스트 채워야 돼. 무조건 채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88,000원 1렙 할 수 있나? 돈 모자르다. 소울. 야 이거 하나 써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보자 그냥. 거목의 소울 이거 그냥 하나 사용하면 얼마나 소울이 찰까 궁금해. 어차피 두 개니까. 전 또 초반 거고. 3000아이 개같은 거. 그냥 보스를 그냥 원투로 잡아버려? 그건 좀 무리죠. 아 하나만 더 까면 되네. 집에 가. 집에 가서 1렙 하고 옵시다. 성체 가장자리네 여기. 집에 가서 1렙 하고 옵시다.
뭔가 아깝다. 근데 보스 소울은 진짜 아까워서 못 쓰겠어. 뭔가 가동시켜선 안 되는 프로그램을 쓰는 느낌이야. 막 예 아니오 계속 물어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생명력 쪽 갑니다. 어이구 의상 봐라 저거 허접한 거 저거. 이 이상 지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원투만에 잡으면 뭐 해줍니까 여러분들? 추천 눌러주.. 아 맞다. 아 여기 추천 없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방송 7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는 꼭 BJ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추천을 못 받으면 랭킹이 안 오르는 개거지 시스템이어가지고요. 항상 힘들어. 항상 미션을 줘. 항상 운영자가 미션을 주는 곳이야. 암령으로 도와주러 온다고요? 아 이거 깨면요? 제가 뭐라 했나요? 자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어? 추천은 못 드리니 이거라. 아 왜 그럽니까? 이미지 쓰레기 만드시네. 고맙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되고 싶어요. 주섬주섬님 어디서 별풍선 천원을 주섬주섬 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쪼. 어이 잠깐만 어이 잠깐만 어 뭔가 걔 진지한 놈 강동원 같아. 잘생겼을 것 같아. 오, 야, 자세 오진다. 나 저 자세 내 유튜브에서 썸네일로 만들었었는데. 잠깐만, 칼에 불 붙이는데 매너가 없네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싸우다 보면 한 명이 더 살아나는 걸로 아는데. 이거 한번 원투만에 깨봐. 이거 살아나잖아. 살아나서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가만히 냅두면 지들끼리 싸워. 가만히 냅두면 밖에서 체력 따는 애들은 뭐야. 근데 다크레이스가 때려주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잖아. 저거 봐 지들끼리 싸우잖아.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거든.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는. 개 쉬워 개 쉬워. 뒤에서 개놀이자. 어, 야, 이 자식 그 와중에 나를 보네. 그냥 맞다이지. 씨. 이게 1틀 거야 아마. 아 1틀 했나 그 1페이지. 그 다음이 이제 2페이지 맞아요.
이제 한 명이 되던가 여러 명이 되던가. 적응이 안 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빠르다. 공격이.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겼지, 내가 얘를? 진짜 맞다이로 잡아야겠는데 이거. 대검이 리얼 좋네. 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무능하게 보스를 잡을 수 있다니. 그냥 이렇게 그냥. 야, 이게 거미 미쳤네. 이게 이 거미랑 이 방패가 뭐라 그럴까. 내가 보스를 파악하고 패턴에 맞춰서 깨야 되는 게 원래 다크소울 1회차의 플레이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야. 지금 내가 그거를 하기 전에 아이고! 쫘쫘쫘쫘쫘쫘 살아있네! 살아있어! 로엔이니 살아있어! 아, 만원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뭐 게임도 많이 사도록 하겠고요. 트위치에서 오늘도 늦게 방송하고 있지만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방송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기가 딱 그 역할을 해주네. 마치 자동차면은 가만히 있는데 ABS 들어와주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지원을 시원하게 해줘. 그냥 내가 딱 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행동해주네. 딱 보여주네. 얘가 타다닥 뭔가 2대1로 붙는 느낌이야. 개질이네. 고맙습니다. 아리오 아까 JKS님 팔로우 감사드려요. 로엘리님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여기서. 아, 내려가는 길이 있네. 자, 다음에 이제 카시스의 지하묘네. 여기구나. 아, 기억난다. 여기로 이제 내려가는 거구나.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할까? 더 할까? 체력이 떨어지질 않네. 내가 방금 체력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어허, 어허, 카시스의 지하묘.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죠? 뭐야, 깜짝 놀랐네. 내가 아마 살아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터블님 고마워. 팔로우 감사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 들어와봐. 딱. 야 뭐야 얘 쟤 뭐야 얘 닌자야? 하면서 봐. 닌자면 그냥 바로 야구 빠따지 그냥 잘가. 어어어 어디서 오 이제 지리네 이제. 어 고맙다. 어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힘을 넣어주시네요. SSS님 팔로 고맙습니다. 1시 반 정도 되면 이게 스트리머들이 체력이 떨어질 때가 돼가거든요. 사실 나도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왜 더하냐. 그분들이 방종을 하니까요. 얘는 뭐 얼굴이 없어. 일로도 갈 수 있구나. 그분들이 방종하면 이제 딱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어저께 새벽 5시까지 한 이유도 그거 때문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뭐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제가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크려면 남들이 안 할 때 더 노력해야 돼. 원래 노력은 남들이 같이 노력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남들이 쉴 때 노력해야 달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같이 노력하면 걷는 게 아닌 거지. 같이 그냥 평행 유지가 되는 거지. 아 이거 밟으면 또 애진다 이것도. 어저께 5시까지 했어. 나 5시까지 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아 8시에 잤어요. 뭐야 야, 잠깐만. 와 얼굴도 없는 놈들한테 페링 개 다굴빵을 맞네 이씨장. 와 오 나 소름 돋았다 나 지금. 오 나 진짜 나 지금 나 소름 돋았다. 와 나 순간 진짜 소름 돋았네. 어? 돈 주유해드리니 아... 조금 더 힘내시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포하이님. 포하이님 감사드려요. 1,000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아이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먹어주고 어저께 5시까지 했는데 녹화 못 날리고 다크소울 3 심지어 엔딩을 봤는데 불구하고 그 영상을 못 올렸어. 14일차 영상 편집해서 13일까지 다 올렸는데. 그래서 2회차 하는 것도 있고. 자 봅시다. 길을 봅시다. 여기는 갈 필요 없어. 여기는 갈 필요가 없고 가려면 좀 일로 가야 되거든. 아 저기 여기 맞던데요. 저기 맞네. 아까 내려가는 길 맞네. 무시하자 얘네들 이제 좀 귀찮다. 여기서 내려가든가 올라가는 길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둘 다 가보면 되지 뭐. 아 내려가는 길이네요. 자, 저 망나니 무시하고요. 바로 갑니다. 아유, 개 아파 씨. 어디서 돌땡이를 움직이고 있어 이 나쁜 자식아. 제가 어우, 야 잠깐만. 내가 조종 뭐야? 아니 잠깐 이게 왜야? 아 여기서 이제 부서지는구나. 저거를 이제 조종 못하게 하는 게 제가 조종을 하는 애거든요. 어 미친 또 패링 당했네. 시자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너 혼나간다. 아 저거 또 투수가 한 명 있네. 투수가 한 명 있어 또. 야 이 자식아 임마. 야 이 자식아 임마. 일어나
제거해주고. 너도 투수냐? 여기 템 먹으러 가는데 함정 많거든. 굳이 먹을 필요 없으니까 안 가. 진짜 아프네. 그 다음에 일로 쭉 가요. 쭉 가야 돼. 아이고, 미친 함정 발동했네. 그 다음에 얘를 불러와. 이렇게 해서 이거 불러온 다음에 재밌게 깨는 방법 하나 있지. 그래서 가드를 눌러. 그 다음에 여기서 함정을 발동시켜. 이렇게. 어우, 잠깐만. 이 뭐 하는 놈이야, 얘. 제거해주고. 뭐 또 살아나? 아니지? 어. 얘가 진짜 귀찮은 놈이야. 달퐁스님 팔로우 고마워요. 여기서 애들 많죠. 먹어주고. 자, 싸워보자. 아까 작전을 또 쓰자고. 가드하고 온다. 눌러. 또 눌러. 계속 눌러. 지가 누를 수도 있어. 그리고 당황했다. 당황했어. 오케이, 한 명 마무리. 야, 조마문 망해라가 조마문 마무나 힘내. 그래 임마, 너는 영원히 그 아이디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저 정도면 여러분 이득이야. 저 정도면 이득이야. 트위치는 한글 닉네임을 두 번 못 바꾸거든. 아, 뭐야 이거. 여기도 함정이 있냐? 그래, 너는 내 팬 해야 돼. 그 닉네임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거 아래 내려가면 이제 정말 혼돈의 카오스예요. 잔불. 아이고, 또 내려간다. 또 내려. 무서워, 무서워.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고 내려가던가. 어유, 뭐야 이거. 어유, 깜짝이야.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여기서 이 왼쪽으로 가면 여기 화톳불 있다. 네, 기억난다. 네, 여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노가리 방송을 합시다. 이게 다크소울 여기까지 하죠. 다 깨겠어 이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새벽 1시 반이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깨겠어요. 노가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자, 여러분들 오늘 다크소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유튜브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